여러분 안녕하세요.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. 차기 대선 후보 중에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. 뭐 모르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. 이분의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이 간결한 단답형 화법이 좀 유명하죠. 일종의 카리스마를 느낄 수 있게끔도 하고요. 그리고 또 허튼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. 뭐 이런 이미지를 주기도 하는데요. 하지만 이 단답형 화법 때문에 지금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. 동생 박지만 씨의 이 저축은행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아니라고 했으니 그걸로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때문인데요. 물론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이런 논란들이 빨리 해결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최대한 말을 아꼈다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박지만 씨 사건뿐만 아니라 친인척 비리가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렇게 간결한 화법만으로는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더불어 차기 대선 후보로서 그것도 굉장히 지지를 높게 받고 있는 차기 대선 후보로서 좀 더 국민에게 잘 더 심정적으로 다가서기 위해서라면 좀 더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화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.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동생과 친인척의 이 논란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입장을 좀 밝혀주시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관련해서 나눠볼게요. 우리 근혜공주로 불리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관한 구설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. 사실 박근혜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워낙에 말을 아끼는 분이라서요. 그다지 구설수가 오르는 일은 잘 없긴 한데요. 예전에 이게 한마디 정치라고 하죠. 박근혜 전 대표를 두고 굉장히 고심해서 내가 요 한마디로 어떻게 판을 바꾸느냐. 요거에 굉장히 능한 분입니다. 이게 아무래도 이분이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긴 하지만요. 이 사람의 이 정치력은 참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국민을 위하는 정치 이런 건 곳에 두고라도 이 사람들 간의 판을 어떻게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요런 것에는 확실히 어릴 때부터 정치인의 자녀로 자라왔던 사람답다.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굉장히 어릴 때부터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이 한마디 정치, 내 한마디가 어떻게 요 판세를 뒤집을 것인가. 이런 거에 좀 이렇게 굉장히 능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이때 동안은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자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냈었어요. 이거 카리스마가 있다. 이러면서.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표를 따르는 이 한나라당의 요 있잖아요. 친박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막 제대로 수장 노릇을 하면서 카리스마 뭐 이런 게 보여줬었어요. 그랬는데 오히려 이런 이 그 뭡니까? 한마디 정치 때문에 이번에는 좀 욕을 먹고 있어요. 그동안도 솔직히 그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었거든요. 너무 이 한마디 정치에만 올인하는 거 아니냐. 이거에만 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채팅창에서도 행동의 구설수에 자주름 하는데 말로만 하는 이 한마디로만 하는 정치 이거에만 너무 올인해서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전면에 나서줘야 할 때를 나서주지 않는다. 사실 실질적으로 그것만 너무 하다 보니까 정말 제대로 행동으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. 이명박 대통령은 안 해본 게 없고 박근혜 전 대표는 해본 게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말로만 한마디로만 이렇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해본 게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아봤습니다. 근데 뭐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그 거의 뭐 나름 박근혜 전 대표의 가장 강한 강점이라고 있었던 이 한마디 정치에서 지금 이제 논란을 빚고 있는 건데요. 다름 아닌 이게 참 내 가족 가장 이 최측근을 어떻게 단속하느냐가 사실 정치인들에게는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. 이
가장 가까운 친인척들부터 비리가 터져 나오는 게 이게 항상 보면 몰락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. 지금 뭐 이명박 대통령도 최측근들의 비리가 속속 묻어 두려고 두려고 해도 이 구제역에 묻었던 돼지들이 땅밖 위로 터져 나오는 것처럼 이 비유가 참 섬뜩하죠. 그런 것처럼 아무리 묻으려고 해도 안 되는 이 친인척 비리들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표도 지금 이 친인척 비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뭐 어제인가 그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가요? 박지만 씨, 박근혜 전 대표의 친동생이죠. 친동생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축은행 비리에 깊게 연관이 되어 있더라라는 의혹이 일면서 뭐 박지만 씨의 와이프 되시는 이 서향희 변호사가 이 저축은행 쪽에 깊게 관련이 있더라. 뭐 고문 변호사로 삼화저축은행 뭐 고문 변호사로 활동을 열심히 해오셨더라.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. 근데 그리고 또 삼화저축은행의 이 대표와 요 우리 박지만 씨가 굉장히 절친한 너무너무 절친한 친구더라. 뭐 이런 이야기 나왔었습니다. 그래서 이 저축은행 비리하고도 깊게 연관이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. 이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표 당연히 이제 물어보겠죠. 사람들이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. 동생이 지금 그런 문제 있는데 물어봤더니 여지없이 한마디 정치를 이제 날린 겁니다. 본인이 아니라고 말했으니 그걸로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.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아 본인이 아니라고 말했으니까 그걸로 끝이구나 라고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냐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. 생각해보세요. 누군가 살인을 했어요. 뭐 살인했는데 당신 살인했지 라고 했을 때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라고 했다면 아 본인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끝이구나 라고 한다면 그쵸. 우리 사법기관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? 뭐 자기가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아주 많다면 그렇게 솔직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만 있더라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본인이 아니라고만 하면 그걸로 끝인가? 정말 그걸로 끝인가? 뭐 그렇게 따지면 뭐 누구에게 죄를 묻겠어요? 그죠? 맞나요? 물었는데 아니요? 아니라고 했으니까 됐습니다. 그만 돌아가세요. 당신은 무죄. 이렇게 되면 그죠.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거죠. 일반인들에게는 이러한 논리를 적용시키지 않으면서 일반인들은 아니라고 그러면 이게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어. 너 맞다고 할 때까지 한번 견뎌봐. 이러면서 막 그냥 잡아패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근혜 여사의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인들은 그렇지만 내 동생이니까 본인이 아니라고 했으면 그걸로 끝이다 라고 하는 거는 누구를 납득시킬 수 있겠어요? 그렇죠? 그것도 일반인이 아니라 차기 대선 후보로서 유력 대선 후보로서 거론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옳지 않지 않나. 그리고 뭐 그냥 본인이 아니니까 그걸로 끝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글쎄요. 유력한 대선 후보고 또 실세고 이렇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는 사법기관에서는 덮어두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국민들에게 그 찝찝함을 두고 대선까지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. 이러면 우선 국민들이 보기에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. 검찰에서 박근혜 조사해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쵸. 근데 조사를 해야겠지만 조사를 제대로 할지는 모르겠어요. 원래 또 실세에 약한 곳이 또 검찰이기 때문에 그쵸. 검찰이 그러든 안 그러든 수사를 제대로 하든 안 하든 간에
어쨌건 박근혜 전 대표로서도 이런 의혹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기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. 아, 뭐 입장을 밝힌 거긴 한데요. 내 동생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걸로 끝이다 라고 입장을 밝히긴 했으나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그것도 상당한 의혹이잖아요. 이건 보통 의혹이 아니고 돈 100만 원 받았다, 200만 원 받았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일반 서민 생계 엄청난 피해자를 낸 그런 지금 사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엄청난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.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지금 뭐 복지들이 마구마구 날려주시는 이 서민들이 계속 날려주고 계시는 박근혜 전 대표가 이런 문제에 눈 감고 넘어간다면 어느 국민이 이것 이런 그 박근혜 전 대표의 입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지적을 안해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다가 박지만 씨의 요 비리뿐만이 아니고 지금 대충 이걸로 덮고 넘어가 보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. 박근혜 전 대표 동생에 이어서 이번에는 조카가 또 저축은행 논란에 휘말렸다고 하는 보도 지금 또 나와 있습니다. 박근혜 전 대표의 조카,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광주의 한 저축은행이요. 불법 행위를 또 저질렀다고 해서 금융위원회가 징계 조치를 내렸는데요. 근데 웃긴 거는 금융위원회가 다른 은행, 비슷한 이 지금 뭡니까? 비슷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저축은행들에 비해서 유독 이 은행만 박근혜 전 대표의 조카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 저축은행만 크게 낮은 수준의 징계를 내렸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대체 이 저축은행을 왜 얘만 봐준 거냐? 그렇게까지 낮게 봐준 거냐? 정말 박근혜 전 대표의 이 뒷백 때문에 그걸 눈치 보느라고 그냥 징계를 좀 완화해서 아주 낮게, 약하게 이렇게 내려준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. 네, 조카요, 조카. 정확하게 따지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첫 부인과 사이에서 낳은 딸이라고 하는데요. 네, 그 딸이 낳은 아들이라고 합니다.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는 거의 조카.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이라고 하는데요. 네, 아무튼 이분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광주의 한 저축은행의 불법 비리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다른 저축은행들과는 아주 차이가 나는, 크게 차이 나는 아주 약한 수준의 징계를 내렸다라는 것 때문에 논란을 빚고 있더라라는 겁니다. 뭐,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박근혜 전 대표가 이제 한말 정치로는 끝낼 수준이 아니겠다라는 위기의식을 좀 느끼셔야 될 것 같은데, 그죠? 여기에서도 지금 뭐 동생뿐만 아니라 조카까지 저축은행 비리에 싹 그냥 이게 뭐 크게 살짝만 담근 게 아니라 깊이 있게 발을 담근 것으로 보이는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겠다, 그죠? 한말 정치 계속 요 저축은행 사태에서도 한마디 정치로 일관하신다면 크게 실망할 분들이 많지 않을까? 실망뿐만이 아니라 차기 대선 후보로서는 이 뭐랄까요? 도덕성 이런 거에 뭐 이미 뭐 그렇긴 하지만 크게 좀 상처 입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거듭해 봅니다. 네, 이제 좀 한마디 정치 말고 12마디, 20마디 많이 말 많이 하는 정치를 좀 하셨으면,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좀 옮겨주시는 그런 정치를 하셨으면 감히 네, 정치 문외한인 발칙한 해림이 말씀을 드려봤어요.